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성주군을 찾았지만 성주군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성주군의 일부 학부모들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자녀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이어 지역 공기업에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륙도시 대구에서 펼쳐지는 대구 세계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사드 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성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한층 더 격렬한 항의를 했습니다. 총리 일행이 설명을 마치고 떠나려 했지만 성남 민심에 가로막혀 6시간 넘게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성주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도성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저희들이 오늘 정말 네, 뜨겁고 치열하고 긴박했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하루 종일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됐던 성주군청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금 전 8시부터 자발적으로 모인 성주지역 중고등학생과 주민들이 손에 촛불 하나씩을 들고 나흘째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민국 국방장관 등 총리 일행이 사드 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성주군청을 찾았습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리 알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전자파 위험성 등 우려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청에 모인 5천 명의 군민들은 황 총리의 설명에 격분해 일부 주민들은 물병과 계란을 던지는 등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경황대 군민들의 저항을 피해 자리를 뜬 황 총리 일행은 미리 준비해둔 미니버스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주민들이 둘러싸면서 6시간 넘게 버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어 오후 6시쯤 소화기를 뿌리며 총리의 퇴로를 만든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군청을 빠져나갔지만 다시 차를 막아선 주민들에게 막혀 차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다 6시 50분쯤 헬기를 타고 성주를 빠져나갔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 역시 7시쯤 주민들의 추격을 피해 헬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내세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명분이 성난 성주 민심을 잠재우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주군청에서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이렇게 성남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마을 회관에 걸려있던 대통령 사진도 떼버렸습니다.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연일 집회 현장이 된 군청 앞. 교복을 입은 학생 700여 명을 비롯해 수많은 주민이 모였습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성주군청을 찾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성주에만 설치하고 반대하는데 그냥 다른 데도 다 설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는 많은 학생이 집회에 나가 교실이 텅텅 비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 아예 등교를 거부했고 자녀의 등교를 막은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나갔으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와서 자기 자식들이 듣고 가는 것까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성남 민심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중인 고령 박 씨가 모여 사는 성주군 성원 1, 2 마을회관. 마을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가로세로 2m 크기의 박 대통령 걸개 사진을 떼 창고에 놔뒀습니다. 이 동네 다 뭐 일 안 되고 농사 안 되고 터지금도 한 일 또 한 일. 사드가 들어서는 성산포대에서 1km 남짓 떨어진 성산 1위도 뒤숭숭합니다. 국회 국방위 김종대 의원이 연 간담회장은 사드 배치 반대 성토장이 됐습니다. 성주 들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참외밭. 농민들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X밴드 레이더 전자파 피해 때문에 울상입니다. 만약에 저기 배치가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안 사먹다니까. 그때 어떡할 거냐. 그만큼 시설 투자를 해놨는데 누가 보상해 줍니까?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 소송에 나서자는 요구도 일고 있는 등 인구 5만의 도시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나면서 성난 민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며 결사 반대하고 있는 성주 군민들을 상당수 수도권 언론들은 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을 무시하는 이 같은 중앙 집권적 사고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성주 배치가 결정된 당일 대구 경북 국회의원 21명이 정부가 선정 기준을 소상하게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언론들은 총선 때는 친박을 외치다 사드 같은 국정 현안에는 지역 민심을 의식해 때로 움직인다며 때박으로 표현하는 등 전형적인 님비 현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SNS와 종합 편성 채널 등에서도 정확한 정보와 설명조차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주 군민과 대구 경북 지역민의 행동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사드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던 곳이 PK인데요. 사드는 필요하다. 그런데 PK만 아니면 된다. 이 전형적인 님비 현상 아닙니까? 엄선에서도 대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순수성을 왜곡하며 오히려 주민들을 더 자극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드 자체의 배치를 반대하는 그런 님비 현상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사실 그 우리 여기 지역 주민들의 그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수도권 언론들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수익성 있는 사업은 내고장이 유치하겠다는 핀피 현상으로 몰아가며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무시해왔습니다.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중앙 집권적 사고에서 나오는 수도권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결을 부추기고 국론마저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낙점된 과정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따질 계획입니다. 이번 현안 질문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출석합니다.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이어 지역 공기업에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노동 조건 악화는 물론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여 명의 노동조합원이 오늘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성과에 따라 연봉을 다르게 주는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 데 따른 반발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에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0곳에 성과 연봉제가 도입됐다고 밝혔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사회를 그것도 소집해서가 아니고 서면으로 의결을 해서 취업규칙,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겠지만 올해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감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의 상당수 지방 공기업에서도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역시 상당수가 노사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중차대한 일을 그냥 정부의 어떤 지침 하나로 법도 무시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노동계에서는 저성과자에게 임금을 덜 주는 대신 고성과자에게 더 주면서 많게는 20% 이상 임금 차이가 나게 되는 만큼 노사 합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단기 성과에 매달리면서 공공성이 훼손돼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노동계는 성과 연봉제가 결국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지는 해고 연봉제가 될 수 있다며 9월에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산 계곡에 교량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인공 구조물 설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남산 용장사곡 3층 석탑으로 올라가는 계곡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계곡 양편으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한 뒤 커다란 철제 구조물을 세웠는데 경주시가 4억 원을 들여 현수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을 설치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계곡물의 양이 많지 않아 기존의 징검다리로도 통행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고정형인 라멘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현수교로 설계를 바꾸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 상류에는 지난 2004년에도 설잠교가 설치돼 국립공원 남산의 경관 해소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된 남산 주위에는 가능하면 인공 구조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할 때는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주말마다 남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천여 명이 넘어 안전을 위해 현수교를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주 남산의 경관에 제외 안 되도록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편의성만 앞세워 인공 구조물을 계속 늘려갈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산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8차례에 걸친 임금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18일 월요일 본 조정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화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는 멈춰서는 안 될 시민들의 소중한 생업수단이자 공동재산이라며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 행위지만 다시 한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며 파업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대구시는 화요일 버스 파업이 강행될 경우 시내버스 113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천여 대와 관용차 20여 대, 파업 미참여 버스 110여 대를 투입해 무료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철도 연결 노선을 임시로 신설해 도시철도 감삼역과 아양교역, 상인역, 대곡역에 2, 30분 간격으로 무료 버스를 보내 승객 수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배차 간격이긴 달성군을 비롯한 오지 지역은 전세버스와 관용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비치 발리볼이라고 하면 흔히 뜨거운 태양 아래 해변의 하얀 모래사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대구의 명물로 등장한 세계 여자 비치 발리볼 대회가 올해는 도심 한가운데 동성로에서 개막했습니다. 석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렸쬐는 강렬한 태양과 모래사장. 하지만 이 풍경은 해변이 아닌 대구 도심 한가운데 동성로입니다. 지난해 내륙 최초에서 열린 데 이어 올해는 도심 한가운데 야간 경기라는 또 하나의 신기원을 엽니다. 대구에서 두 번째 비치 발리볼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되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야간에 한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선수들하고 미팅을 해봐도 대구 야간에 하는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한 비치 발리볼.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두 팀이 참가해 정상의 기량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좀 많은 경험을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이 기량들이 다 좋은 선수들이라서 저희가 리우 올림픽은 못 갔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올림픽을 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며 갈수록 대구를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 잡아가는 대구 세계 여자 비치 발리볼 대회. 오늘 개막한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3일간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동네 한바퀴 오늘은 대백플라자 12층 갤러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단체인 나마스테와 수성글로벌 여성아카데미가 마련한 네팔 어린이 돕기 자선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약 2만 9천 명 정도의 네팔 어린이들이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팔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만들고 책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자선바자회를 한번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까지 계속될 이번 바자회에는 지역의 각계 인사들과 예술가들이 소장하고 있던 50여 점의 작품들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있는데 수익금은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농업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16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자직 거래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상주 용골농원 김윤옥 씨 등 39 농가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통해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성서 용산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국비와 상인회 자부담 등 12억 5천만 원이 투입돼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전기 소방시설 등을 세단장했는데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오늘 양성평등주간 기념식과 함께 청도군 여성대회를 열었습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일, 가정, 양립. 가족 행복이 곧 청도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란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여성 권익 증진에 앞장선 여성 지도자 표창과 여성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소금여 학교 통폐합 반대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전교조가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대구시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정책이 졸속적이고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작은 학교의 교육적 의미를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대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다음 주부터 학생들의 등교 거부를 선언하고 동창회도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73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등록은 오는 21일이고 면접은 오는 29일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